보통은 다지에는 이런 기능이 없죠. 밴드로만 누르죠. 근데 얘는 진짜 신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마치 쉐이퍼를 입은 것처럼 네. 겉옷을 하나 입고 바지를 입었을 때처럼 이런 보정 속옷에 들어가는 파워넷이 전면으로 아랫배를 다 눌러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이나 보정 속옷을 입고 얘를 입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연출되는 거고,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네. 그리고 좋은 건이 팬츠에서 달라진 건 뭐냐면 배만 들어가는 걸로 된게 아니라요. 허리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너무 좋았던 게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옷들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배도 많이 보이지만 내가 허리 없는 것도 들키게 돼요. 근데 얘는 그쵸. 허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허리를 진짜. 네. 양쪽으로 총 30cm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밴드가 있어요. 이 광폭에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허리를 이렇게 짤록하게 마치 이렇게 조이듯이 내가 손으로 잡고 있듯이 누르고 있듯이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배가 쏙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허리까지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든 형태가 이 밀라노 매장에서 똑같이 판매되는 레깅스 팬츠. 네. 원단 보세요. 기가 막혀. 저이 원단 방금 들어오기 계속 만지고 있었잖아요. 원단이 탄력이 기가 탄력, 보세요. 막힙니다. 이게 라이크라 원사가 들어갔거든요. 탄력이 난리가 나. 완전 짜. 와, 완전 탄력이 난리가 나요. 이야. 완전 쫀쫀해. 탄력이. 진짜 안 입은 느낌 나고요. 옆쪽으로만 탄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안쪽까지 사방으로 탄력이 난리가 나요. 이 라이크라 원단이 쫀쫀하면 신축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그렇죠. 9%의 이 라이크라를 하려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죠. 몸에 심지어 다리 라인, 셀룰까지 탄력 있게 싹 잡아드리는 얘 레깅스 팬츠예요. 저는 이 네. 발목이 좋았던 게 레깅스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죠. 네, 맞아요. 그런데 바지 형태 팬츠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살짝 슬림한 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갖춰 입은 바지인데 입고 나면은 여기가 어머 세상에 내 배가 쏙 들어가고 허리까지 만들어진다니까요. 네. 제가 지금 안쪽에 이거 입었죠. 근데 얘가 하이웨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제가 벗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재킷은 그냥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 바지에다가 얘는 그냥 그냥 얄팍한 레깅스 느낌 아니고 편안하게 신축성 좋은 레깅스 형태로 입으시는 건데 이렇게 레깅스 형태로 입으시는 바지인데 네. 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니 배가 쏙 들어가고 허리가 쏙 들어가고 배가 크신 분들 있죠. 살이 많아서 크신 분들도 여기에 배가 다 담겨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출렁출렁이 없어요. 세상에. 잡을 게 없어요. 야, 여기가 완전 사라졌어요. 네. 이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여기가 빡빡했던 이 배가 정말 청바지를 뚫고 나올 정도로 빡빡했던 제 배가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탄탄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진짜로 입으시면 거기에 허리까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만들어서 배가 쏙 들어가고 허리까지 쏙 들어가는 뱃살 쏙 허리 쏙 팬츠. 이런 얇은 니트 입으실 때도 몸매 라인을 얘가 만들어 드리니까 좋으실 거고 네.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입으시면 정말로 제대로 된 바지 형태라는 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신축성 좋은 또 이런 주머니가 있어서요. 제대로 된 바지 느낌.